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드디어 분명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이렇게 확신으로 변한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되어질지, 과연 코스피 지수가 2700선을 넘어서 계속해서 달려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사실 뭐 미국의 3대 주요 지수는 이미 블랙먼데이 저점에서 다 회복을 해서 네. 8월 초 이후로 초시점에 그런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지금 부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8월 달 한 달 동안의 그 수익률 좀 보더라도 국내 증시는 상당히 좀, 좀 회복도가 좀 늦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8월 수익률 보면 코스피가 한 2.5%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3.7% 하락했는데 이미 미국은 지난 금요일부터 이제 3대 지수가 이제 월초 낙폭을 다 해보하고 플러스 이익률을, 뭐 수익률을 전환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난주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이벤트인 잭슨홀에서의 그 파월 의장 연설의 이 나오기 직전에 국내 증시는 마감을 했고, 미국 증시는 그 이후에 어떤 비둘기성 발언을 듣고 상당히 환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격차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금요일 시장을 마감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가 지금 코스피보다 양호한 마이너스 한 1.9%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상대적 부진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진한 원인에는 뭐 수급 상황도 줄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8월에 코스피가 지금 기관 같은 경우 지금 1조 5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도 지금 한 7,900억 정도 순매도 중입니다. 그리고 시장 내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부진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어떤 상대적 부진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1, 2위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7월 말 종가를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는 중이고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 갈래 에코프로 그룹주가 여전히 부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 강세를 보인 주요 증시의 특징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타났다는 점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좀 약해진 면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그 금통위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에 전문가들도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면서 주요국 대비 인하 속도와 폭이 작을 수 있다는 평가를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달러 약세에 의해서 환율은 떨어진 상황인데 여긴 원화 약세의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환율의 하락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원화 약세 요인으로는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수 부진이 좀 계속되고 있고 또 중국향으로 수출 제약은 아직도 여전히 좀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향 수출 성장률이 피크아웃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이 반등이 강하게 나와서 미국과의 수익률 격차를 좀 좁혀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원화 약세 요인이 좀 한동안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만약에 강세를 보인다면 일단 8월 마지막 주인만큼 좀 8월 안에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해 주신 원화 약세 요인을 네. 또 고려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9월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긍정적인 아니면 좀 부정적인 어떤 입장에 조금 더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어떤 뭐 엔비디아 실적이라든지 PC 물가 지표 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면 9월에도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9월 FOMC에서의 이제 결정적인 금리 인하가 가장 기대되는 이벤트인데 그 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결국 9월의 지수 흐름은 결국 네 가지 키워드로 좀 요약 정리할 수 있는데 네. 그 키워드는 이제 금리나 달러 약세, 밸류업, 그 미국 대선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9월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와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달러 약세
그리고 독자적으로 국내에서 지금 밸류업 관련 이벤트가 9월에 좀 있을 예정이고요. 또 미국 대선과 관련한 지주율 변화는 9월 증시 내내 지금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중에서 뭐 한 가지 키워드와 상관이 있는 종목보다는 두 가지 이상 키워드와 접목되는 관련성 있는 종목이 변동성 확대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 네 가지 키워드에 각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전화드리기로 하고요. 9월 코스피 지수는 일단 지수 밴드상 전망은 2600에서 한 2800 사이의 좁은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는데 사실 달러 약세가 이제 진행되면서 사실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좀 2분기 연속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실제 실적은 예상치보다 좋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감이 좀 지수에 작용하면서 어떤 박스권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8월에 이어 뭐 지수 관련한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좀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키워드에 맞는 이벤트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단기 매매를 하시면 수익률 확보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 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보면 금리 인하, 달러 약세, 밸류업, 그리고 미국 대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셨듯이 한 가지 키워드보다는 좀 두세 가지 같이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에 좀 더 주목을 하면 좋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하를 이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좀 다른 키워드까지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일단 금리 인하가 가장 기본적으로 포커싱을 맞추셔야 될 때 부분인데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런 전략들이 뭐 달러 약세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를 확인시켜 줬는데 결국 향후 나타나는 경제 지표 결과를 참조해서 금리 인하 폭을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을 해서 결국 그 약간 비컷 그러니까 0.5% 퍼센트, 그러니까 50BP를 한꺼번에 인상하는 그런 비컷의 기대감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동반해서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72를 기록했는데 13개월에 최저치 기록했고요.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역시 3.79%로 마감을 해서 연중 최저치를 지금 기록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이번 주부터 금리나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은 지금 성장 중인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건설주,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는 인터넷 플랫폼주, 그리고 막대한 투자 자금이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오늘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것은 역시 제약 바이오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제약 바이오는 예전에는 그냥 막연히 성장주 개념으로 접근했지만 실제로 지금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실적 모멘텀으로 지금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미국 FDA 승인 이벤트로 바이오주 관심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준 상황이고요. 여기에도 9월에는 미국 하원의 상정 예상되는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한국 국내 기업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실제 최근 ST팜 같은 종목은 중국 기업을 대체해서 글로벌 빅파마와 신약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혜 업종 중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꼽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좀 풍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2년간 금리가 높게 진행되면서 어떤 기존 설계되었던 대규모 풍력 프로젝트들이 좀 무산된 경우가 많아서 좀 종목 관련해서 이제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이 많은데 금리 인하 구간에서는 투자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이에 관련 종목 주가도 다시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풍력 발전이 이제 중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해서 모든 에너지원 중에 발전 용량당 소요 비용이 메가와트 기준 한 $59로 지금 가장 저렴하다는 그런 장점을 보이고 있고 또 미국에서 사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조금 제한적인 게 일단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풍력 발전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제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지난 달 말 기준 미국에서 풍력 발전 점유율이 높은 상위 10개 주 중 7개 주가 공화당이 이제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발전을 줄이거나 중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뭐 시총 상위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확대된 상황인데 그중에서 관심 종목으로는 CS윈드 같은 경우는 2분기 컨센서스를 초과하는 실적을 발표한 상황으로 하반기 수익성 개선 속도가 좀 빠르게 지속되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밸류션도 지금 퍼가 한 16배 수준으로 과거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낮은 구간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와 특히 풍력 관련해서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이 질문 안 드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이요. 네네. 좀 미 FDA 승인 소식 전해진 이후 주가가 크게 못 움직이다가 금요일장에서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유한양행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코리아, 그러니까 저희 한국 시장의 특징이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세론이라고 해서 뉴스에 매도하는 그런 게 많은데 사실 유한양의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발표 확정, 그런 결과가 결정되기 이전에 단기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오스코텍이나 유한양이 이번만의 어떤 신약 승리로 그치지 않고 향후 추가적인 어떤,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더 성장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승폭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전에 급락을 다 만회하는 수준까지 회복화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히려 추가 상승 동력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시장을 보셔야 되겠지만 신규 진입도 가능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도 가능한 정도라고 보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앞으로 더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밸류 관련주가 나름대로 좀 시장 하락에 있어서도 선방하는 모습들 저는 확인을 했었는데 밸류업 수혜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밸류업을 저 처음에 접했을 때 가장 크게 기대했던 점은 어떤 패시브 자금이 밸류업 종목들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어지나가 가장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로드맵상 이제 정부가 9월 중으로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고 이에 이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ETF 상품들이 이제 4분기에 출시가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주 환원율이 높은 고배당 종목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소각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이 이 지수에 편입될 것이고 결국 ETF 자금 관련 자금이 한 1조 원 이상이 이 종목들을 매수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향후 발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략을 짠다 그러면 금융, 자동차 지수에 대한 관심은 하반기에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부터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된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결국 상대적으로 이런 수급적 요인 제외하더라도 금리 인하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하반기에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종목들이 거의 이제 밸류업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인데 이런 관련해서 배당과 밸류업 지수를 동시에 좀 고려하시면서 지금부터 종목을 좀 찾아보시면서 편입을 하셔도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융, 자동차, 지주사에 관심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이사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서는 특히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28일이었나요? 이제 현대차가 이제 CEO 인베스터데이가 예상되는데 여기서 막대한 어떤 큰 주주환원 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어떤 지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확인하신 이후에 좀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현재로서는 금융사가 그나마 꾸준한 배당을 노린 장기 투자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미국에서 있는 빅 이벤트 관련해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28일 날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국내의 반도체 주도 AI 랠리에 다시 시동을 좀 강하게 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지금 사실 중요한 이벤트가 남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뭐 좋은 건 당연한 것인데 여기서 이제 젠슨황 CEO가 어떻게 이제 향후의 전망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뭐 관련 뭐 엔비디아든지 국내 AI 반도체 기업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결정되는데 저는 사실 지금까지 국내 기업이 엔비디아 실적에 상당히 지금 주가 흐름에 아직까지 쫓아가지 못했던 점은 어떤 이익률이라든지 기대치에 좀 차이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만일 28일 이후에 주가 흐름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온다면 국내 기업들의 어떤 주가 역시도 좀 지금까지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좀 초과하는 좀 어떤 전고점의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 이벤트를 주목하셔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번 주 국내 증시 훈풍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